내일이 추석 명절이니까 오늘 광명 전통시장을 구경 왔습니다. 네, 우리가 동그랑땡 같은 거 만들어 보려고요. 잠깐 시장을 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가 광명 전통시장입니다. 지금 추석 전날에 우리 광명 전통 시장을 지금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이게 저쪽은 붐빌 것 같아요. 비싸도 먹은데. 아, 여기 지금 녹두전. 야, 여기 녹두전도 있고. 야, 맛있겠다. 복숭아가 여기 23,000원. 이건 35,000원. 시장 안 충전인데. 햇살아. 생각하면, 핵고구마가 이게 3,000원씩 한 무디기에. 3,000원. 강원도 핵감자도 3,000원. 감자가 이거? 반찬가게도 다. 한 팩에 5,000원. 반찬가게. 한 팩에 5,000원. 전복이고 11마리. 전복 오늘 다 팔아요. 내일부터 드세요. 11마리 만원? 11마리 만원. 2만원 24마리 다 골라가요. 다 뽑았어요. 아, 전복. 전복 찰진다. 오늘 안 보면 살동안 못 봐요. 잘 후에 봐요. 자, 2만원 24마리 고르시고요. 자, 전복 골라가세요. 자, 안녕하세요. 11마리 만원. 이런 걸 사다가 그걸 양념게다 하는 마음. 야, 꽃게가 아직 살이 꽉 찼네, 이거는. 맞아, 저걸 사다가. 아, 꽃게 살이 많아요. 아무거나 잘 봐요. 아무거나 잡았어. 야, 꽃게 아무거나 잡았죠. 아무거나 잡았는데 잘라. 야, 아무거나 골라 잡았는데 잘라지는 살이 이렇게 많아요. 광명의 시장거리입니다. 여기 광명시장도 유명하죠. 광명 안에 시장도 유명합니다. 여기 키로 얼마씩이에요? 키로 전부 다 18,000원 떼일뿐이야. 아, 어머니 여기요. 2키로가 15,000원이고 그러면은 9만원에 가져가시면 돼요. 전복도 엄청나네. 몇 천원 갖고 사야? 여기 동태 동태 사야 돼. 여보, 동태 사세요. 동태 사야 된다고. 8,000원, 2팩에 15,000원, 3팩에 2만원이고 여기 세일하는 거 2팩에 만원. 이거 하나만? 응. 여기 동네장입니다. 동네장. 여기 광명 전통시장도 전국에서 아마 그 순위에 들 거리요. 아니 그러니까 낙지가 두 마리 만원. 이거는 한 마리 7,000원짜리 중국산인 것 같다. 안 그래도 네 마리. 네 마리 만원. 이건 네 마리 만원. 야, 이거 병어. 이야, 저 민어도 있다. 어디? 민어. 이거 민어 아니야. 아, 참치, 참치. 참치를 보고 민어래. 도리굴비. 야, 밤 대추 많이 나왔네.
여기 쌍둥이네 건어물입니다. 강릉 전통시장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가격이 좋습니다. 아주. 물건이 좋아요. 사장님 목소리 어디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 이게. 많이 들었어요? 연예인 아니세요? 맞아요, 맞아요. 연예인 아니시냐고. 맞다, 그거.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우리 강릉에 살아요, 강릉에. 등뼈가 3,000원. 와. 하나는 막내 거, 하나는 내 거. 동네 시장입니다. 동네 시장. 두부를 이렇게 줄 서가지고 삽니다. 강릉시장도 대단합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발길이 있는 게 없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계속 우리가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 두부는 세 개. 우뭇가사는 안 사고. 없었냐? 아. 이렇게 복잡합니다. 강릉시장도 대단합니다. 강릉도 대단해요. 와, 물밀듯이 밀려갖고 어디요? 그 들 가지만 나올 길이 없어. 그렇게 복잡한데.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마지막 세일이에요. 마지막 세일. 자, 갈비 마지막 세일입니다. 동네 시장에요. 자, 이리가 마지막 세일이에요. 골라가세요. 소고기야, 소고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리가 이제 마지막. 안녕하세요. 여기 안 나올걸요? 불빛 때문에? 아, 제일 좋다. 자, 36,000원 아니고 26,000원 3kg에. 자, 18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도중에도 세 마리 나와.